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인 BMW 7 시리즈가 몰려온다. 10일 BMW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신차 발표회를 가진 BMW 뉴 7 시리즈가 다음 달 7일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.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선보일 뉴 7 시리즈는 740i와 740i, 752와 750i 등 트림별로 4개 모델이 먼저 선보일 전망이다. 디젤 모델인 730D의 경우는 국내에서 뉴 7 시리즈의 가솔린 모델 판매 상황을 지켜본 뒤 소비자들의 디젤 모델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면 곧바로 투입한다는 전략이다. 새롭게 선보이는 뉴 7 시리즈는 기존 모델에 비해 전장 33mm, 휠 베이스가 82mm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. 오히려 전고는 6mm가 작아졌다. 디자인과 엔진 등 풀모델 체인지된 740D 모델은 배기량 3.0L급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했으며 18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된다. 드라이빙 다이내믹 컨트롤 시스템과 도난 방지 알람 시스템, 프론트 사이드 뷰 및 리어 뷰 카메라, 뒷좌석의 좌우 개별 모니터 시스템이 탑재된다.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신형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며 차세대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갖춰진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, 블루투스 폰 솔루션, 12개의 스피커가 내장된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선보인다. 750D 모델은 배기량 4.4L급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돼 강력한 엔진 파워를 자랑한다. 럭셔리한 프리미엄 세단으로 부드러운 주행 성능뿐 아니라 민첩성까지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. 750D에는 740D의 사양외에 19인치 알로이 휠과 뒷좌석에는 마사지 기능이 추가됐다. 주행 중 사람이나 동물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인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며 뒷좌석 전용 에어컨디셔닝 시스템도 포함된다. 16개의 스피커가 내장된 로직 7 오디오 시스템도 선보인다. BMW 그룹 코리아의 언론 담당 주양의 부장은 뉴 7 시리즈는 다음 달 초 출시에 앞서 초우량 고객 빅베리베리 임포튼 퍼슨을 대상으로 사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100대 가까이 사전 계약이 이뤄졌을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. 한편 뉴 7 시리즈의 국내 판매 가격은 740D가 1억 4,600만 원, 750D는 1억 8,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